하도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도 제10판 신민법강의 2회도 298페이지 제5장 소멸시효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이럴 TV 질자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1절 서설 로마자 읽은 시효의 의 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가는 묻지 않고서 그 사실 상태를 그대로 권리관계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즉, 시간에 효력을 부여하는 게 시효입니다.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 두 가지가 있다. 취득시효는 어떤 자가 권리자인 것처럼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가 진실한 권리자인가를 묻지 않고서 처음부터 권리자였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민법은 두 시효를 한꺼번에 규율하지 않고 총칙편에서는 소멸시효만을 규정하고, 취득시효는 물건의 취득원인으로서 물건편에서 규정하고 있다. 로마자 2번의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 시효제도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권리를 취득하였거나 의무를 이행하였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자가 보호될 수도 있으나, 그 반면에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도 생기게 된다. 그런데 뒤의 경우에는 진정한 권리자가 희생되어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라는 민법의 기본 입장에 어긋나게 된다. 그런데도 그와 같은 시효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관하여 학설 판례를 살펴보고 사견을 제시해 보도록 하려 한다. 학설.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에 관해 학설은 매우 여러 가지인데, 여기에서는 현재도 다수설인 전통적인 견해만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의 전통적인 견해는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가 다음에 세 가지를 들고 있다. 1번, 법률생활의 안정과 평화의 달성. 299페이지, 증거보존의 곤란으로서의 구제. 3번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 중에서 1, 2는 주로 취득시효에, 2, 3은 주로 소멸시효에 타당한 이유라고 해석된다. 2번의 판례. 판례는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계로 인하여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존으로부터 구제 내지는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고 하거나, 또는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고 한다. 이러한 판례는 학설 중 전통적 견해와 같은 입장이라고 할수 있다. 3번의 사견. 여기에서 학설 판례를 하나하나 자세히 검토할 필요는 없다. 그리하여 전체적인 방향만 언급하고자 사견을 적기로 한다. 우선 시효제도의 존재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인 규정의 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이해해야 한다. 즉,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시효 규정을 되도록 좁혀서 해석할 것이고,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면 넓게 인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멸시효에 관련해서는 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채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권, 기타의 권리도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후자에 있어서는 변제가 문제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유가 달라져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취득시효 중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가 특수한 면이 있다. 사견으로, 시효제도는 궁극적으로 권리를 취득했거나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증명을 하지 못하는 자를 보호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 있어서 무권리자의 의무 불이행자가 보호되는 일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권리자 및 의무 이행자의 보호가 되면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필요하기 뿐이다.
다만 소멸시효에 있어서 채권인의 권리의 경우에는 시효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의무자가 더 이상 권리행사가 없을 것이라고 이들은 그 신뢰를 구하는 데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의무자를 불안정한 지위에서 구제해주려는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의 등급 취득제도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하고서 점유하는 자의 신뢰를 구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취득시효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증명하지 못하는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나 부동산의 등급 취득시효만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하고서 점유하는 자를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고 소멸시효 가운데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를 이행하였으나 증명하지 못하는 의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며 기타의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불행사에 대한 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들에 의하여 사실상태가 법률관계로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법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나 이것은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다. 300페이지. 시효를 이와같이 이해하면 당연히 시효제도의 적용을 가능한 한 제한할 수밖에 없다. 즉 되도록 실질적인 권리자나 이행한 의무자만을 보호하고 무권리자나 불이익자에 보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라는 민법 전체의 상과도 보호를 이룬 길이다. 그리고 법률 규정 때문에 해석에 의해서는 더 이상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개정도 고려해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 소멸시효는 시험이 굉장히 좀 어렵게 나오는 걸로 유명하고요. 조문 판례 학설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조문을 보겠습니다. 7장 소멸시효 등록십시오.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항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2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 여기서 한번 끊고 일단 올려두고 뒤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